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편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또본 이론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2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이 도시개발법 6개 나오는데요. 본 시험은 약간 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 시험장에서 반타작 세 문제 이상 맞히면 만족하면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우리가 지금 많은 신도시들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도시를 만들 때에 적용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신도시는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바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이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거기다 새롭게 기반시설 다 넣고 딱 토지계획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주택, 상가 이런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시 개발이라 하죠. 이런 도시 개발을 할 때에는 막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한다 해서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때 적용을 하게 한 법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을 사해 가지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분양해서 팔아 가지고 거기다 분양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수용상방식입니다. 수용상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는 그 사업행정자가 그 도시개발기관에 편입된 땅을 싹 일단 협의 매수해서 매수할 건 매수하고 협의 매수에 응하자면 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 바로 보상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가지고 밀어서 그 구역정리 사업을 하는데 이걸 수용 또는 상방시라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땅을 싹 접수해가지고 일단 구획정리 사업에서 깨끗하게 판을 딱딱 짜가지고 개발해서 원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이 있어요. 바꿔서 다시 준다 해서 바꾸를 한 해가지고 그걸 환지 방식이랍니다. 이와 같이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딱 섞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 혼용 방식이랍니다.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게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해요. 수용 사용 방식, 그다음에 환지 방식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용어를 어디에서 접할 수가 있느냐? 바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276페이지 가면 나오죠. 276페이지 가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해가지 나오죠. 시행 방식이 몇개 있다고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 수용하고 사용해서 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 야산, 이런 지역을 밀어요. 판교 신도시가 그랬던 것이고요,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혁신도시 사업도 있죠. 이런 지역이 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었던 그런 도시들인데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미리 그 사업장을 이렇게 지정하죠.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해서 정하는 이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 그래요. 도시개발 구역. 그래,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이 안에 편입된 땅, 여러분 땅이 만약 이 지역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 편입될 때그 땅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전일 수도 있고, 야산이 임야할 수도 있고, 임야. 노원일 수도 있고, 잡종지일 수도 있고, 또 임야할 수도 있고, 등등등. 때로는 뭐 대가 포함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땅이 들어가겠죠. 뭐 전탑, 임야, 뭐 등등등. 이런 땅이 이렇게 편입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 주류이래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 도시발굴 지정해가지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라는 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시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있습니다. 이네들만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은 이게 또한문제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32회 시험은 바로 이게 한 문제였어요. 도시발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찾아봐라. 이게 한 문제였는데 너무 쉬웠어요. 수업시간에 수십 번을 언급했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여러 번 머리에다 새겨서 들어갔으니까 쉬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이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그 다음에 팔도 도지사. 이 도시개발법상 세종특별자치시장 나오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무슨 도시 건설한다고 도시발굴 지정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상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를 뺀 바로 16개 시도사를 시도사라 해요. 그리고 바로 인구 8도돼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대장을 대도시장이라고 그랬죠. 이네들만 도시발굴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막 지정한 게 아니고, 야, 여기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할 거야 라는 사업 관련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걸 도시개발사업계획, 약적으로 너무 기니까 개발계획이라고 해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그 구역은 어디까지다라고 미리 담아서 이 계획을 딱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고시함으로써 이 계획이 확정되고 구역이 확정 고시돼요. 이 구역이 이렇게 확정 고시되면 이 안에 편입된 토지 안에서는 개발인가 제한돼요. 건축물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어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인데요. 이런 행위를 딱 제한해버립니다. 왜? 여기 도시개발하려고 묶어놓은 구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행위제한이 딱 가해지고요. 여기에 이 구역을 지정했던 이 지정권자 있잖아요. 이네들이 바로 개발계획을 쓸 곳이 할 때에, 야, 여기서 사업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딱 정해서 고시해줘요.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12명을 규정해놓고 있거든요. 12명 중 하나를 딱 찍어서, 야, 네가 사업해라고 시행자를 정해서 고시해주면,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할 때 관건은 뭐예요?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1. 사업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2. 사업을 하게 한 자금이 중요하다. 몇 번일까요?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슨 사업할 때는, 야, 내가 내집 아파트 뭐 하나 건축해야겠다. 아니면 전우태 하나 건축했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 예쁘게 전우태가 하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땅도 하나 구입해야 되고, 그따 건축하려고 한다.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금이 있으면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냥 계획대로 밀어버리면 됐는데, 자금이 없다. 그러면 생각은 꿀떡 같아도 잘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이게 중요하죠. 자금.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행자가 그 사업 자금을 다 투하합니다. 자기가 부담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자금 준비해서 돈 준비해가지고 바로 사업자금 준비해서 미는 거죠. 그래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할 때는 이 개발 계획에서 야 여기다가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확정을 했거든. 그래서 이 시행자 들어와서 바로 개발할 때는 이 개발 계획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는 실식을 작성해 이렇게. 그래 실식을 작성해 가지고 이 사업장에 그 도면 같은 거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판을 짜겠다. 그때 지 마음대로 짜면 안 되고 개발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식을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이렇게 사업해도 되죠? 라고 결제 인가 신청 인가 딱 받고 나서 오케이 고시해 주면 사업에 들어가요.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할 때에 바로 사업한다. 사업한다 그럴 때에요.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때 뭐 합니까? 사업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바로 포크레 막 동원해가지고 포크레 막 동원해가지고 가서 밀어버리는 거죠. 가서 호미로 파고 사업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서 보면 도시발사 현장에 가서 보면 포크레인 수십 대가 동원돼서 논밭 밀고 평탄지 하고 도로 뚫고 야산 있어 야산 깎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밀죠. 그래서 바로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그 자금은 이 사업 시행자가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게 이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뭐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전을 가지고 있다. 감나무 배나무 있다. 이런 정착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바로 조그마한 농막을 건축해 놨다. 그러면 이거 건축물이죠. 가스 건축물 이런 것들. 그냥 이 시행자가 이거 밀어버릴 때 여러분한테 이 땅값, 집값, 그 정착물값 다 계산해서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나 싫다. 그러면 법대로 동원해가지고 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 재산을 뺏어가 버린다. 보상 처리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수용상방시라고 그래요. 수용상방시. 그래서 수용상방시 가지고 사업할 때는 이 시행자가 아까 일단 협의 매수해가지고 협의 매수해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싹 넘겨받아요. 그때 뭐 준다고요? 땅값, 집값 다 줘야 돼. 돈 주고 사드리는 거죠. 일단 협의 매수해가지고 다 소유권 넘겨받아요. 누가? 시행자가. 그래 돈이 필요해서 필요한 거죠. 돈. 협의 매수하는데 여기 하필이면 이 친구가 나 싫다 그러네요. 여기 야산에 가지고 계신 분이 나 싫다 그래요. 나 땅값 싫고 절대 세금 내줄 수 없다. 그러면 도시발사 못하죠. 그래서 야 그래? 너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죄예요? 1.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추주의다.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다. 2. 법대로라는 사회다. 법치 사회다. 뭘까요? 법치 사회죠. 법치주의 사회. 법이 지배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 헌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법률에 따라 야, 이 소유권 대한민국이 수정 자본주의사회로서 사유 재산권이 원칙 인정되지만 절대로 보장한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면 공공 필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해놓고 헌법에서요.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해놓고 단서를 두고 있어요. 다만 공공 필요에 의한다면 바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산세 제한과 그리고 수용도 할 수 있다. 수용과 관련해서는 법률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때 헌법에서 위임해서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법이 있죠. 그 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 길어요. 21자인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길죠. 그래 이 법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법명이라는데 법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는 공치법 이렇게 해요.
너무 길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및 보상 법률. 이 법률의 근거요. 바로 이 시행자가 바로 이 소유권을 바로 뺏어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에 규정한 바가 없고 이 개별법에서 특별한 또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을 통해서 수용 절차를 거치면 돼요. 그래서 이 시행자는 바로 이 거세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도시개발법에서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에 하면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할 때요. 개발계획 수립고시 할 때 여기서는 수용사망수로 삽한다라는 시행방식도 집어넣어서 고시하고요. 그리고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다라고 딱 담아서 고시하면 바로 이 시행자는 바로 이 반대파들 거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만 딱 지급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보상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시행자 것이 되죠. 아까 협의 매수에서 소유권 넘겨받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강제 수용해서 뺏어오는 거죠. 보상처리하고. 그래서 소유권을 시행자 다 넘겨받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았으니까는 자기 땅이란 말이에요. 시행자 거. 넘겨받아서 이제 여기 포크를 수십 대 동원해서 싹 밀어버리죠. 밀어가지고 돈 줘서 포크랩자에게 돈 줘서 싹 밀어버리죠. 시행자. 바로 이 시행자의 근데 한국 토지 주통사다. 토공이다. 이 친구가 싹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밀어가지고 예쁘게 여기 새로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공공세는 도로 집어넣고 새롭게 만들 거. 어? 상하수 다 넣고 그래 이런 시설 다 넣고요. 구획 정리 딱딱 하죠. 예쁘게. 예쁘게 딱딱 구획 정리해서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바로 개발계획에서 야 여기는 주거지로 쓸 거야. 토지용 계획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는 주거용도로 분양해서 팔아먹고 여기는 상업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상업용으로 팔아먹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을 사면 아파트 질 땅이면 아파트 짓고 상가 질 수 있는 땅은 상가 짓고 이건 후차적 문제예요. 이렇게 구획정리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가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중검사 받고요. 중검사 받고 바로 이 토지를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조성된 토지를 이 공급하겠다라는 이 계획서 지정권자에 제출하고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해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을 때 바로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바로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최저가 설정하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이 땅을 팔아서 사가도록 해가지고 그네들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외적으로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땅도 있어요. 저 안에 단독택 용리라든가 아니면 공공택지라든가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법상 그런 공공택지 이런 용도로 분양할 때는요. 추천 방법으로 분양해도 돼요. 분양 신청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분양해도 됩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자들이 여기다 건물을 건축해서 이제 쾌적한 도시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게 수용생방식이에요. 이때 수용생방식 가지고 사발하는 시행자 있죠.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땅값 다 지급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고 넘겨받아서 공사할 때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행자도 그런 자금 문제 때문에 허덕여서 사업이 또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협의 매수에 들어갈 때요. 이 땅이 여러분 땅이다요. 이 땅이 여러분 땅입니다. 여러분이 갑이라 합시다. 여러분 땅인데 이게 20억짜리다. 그러면 야 20억을 땅값으로 다 현금을 받아갈래? 아니면 20억 중 10억만 일단 현금으로 받아가고 10억의 상당한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건축해서 아파트를 한 채 줘버린다든가 아니면 너네가 바로 그 네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땅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땅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나 땅 줄 테니까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다음에 받아가지고 여기다 네가 다가구를 지든 상가를 지든 네가 이용해라 이렇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바로 협의 매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도시기 발사로 조성된 토리라든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을 합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해 줘요. 그러면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요. 시행자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 일단 현금 10억 받아갔죠. 그리고 10억의 상당선 토지 상환 채권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게 되면 그 곳이 바로 지금 3기 신도시를 건설한 그런 지역이다. 수도권 주변에. 바로 그런 경우면 어때요? 분양받아놓으면 그 분양받은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쭉 또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이 땅 주인도 좋고 시행자도 좋은 게 토지상환채권 발행 문제예요. 이런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행자는 자금 조달의 압박을 좀 덜어서 좋고 이 토지소자는 내가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땅을 가지고 있었건만 다 뺏겼진 않았구나. 내가 현금 일부 받았고 일부는 이렇게 도시발사로 조성 땅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도시의 주인공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게 토지상환채권 발행이에요. 이 토지상환채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금으로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나오는 용어다고요? 수용상방식. 그리고 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게요. 지금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또 나름대로 지금 세종시가 나름대로 30만 이상이 돼가지고 안착이 돼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인구수가 없어가지고. 이 하나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서 운영할 때는 인구가 빨리빨리 차야 그 자족적 기능을 발휘해서 도시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데 인구가 잘 안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요. 야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에는 여기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빨리 채워야 되겠는데 빨리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교 분교를 유치해가지고 대학교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큰 공장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근로자 들어오고 학생이 들어와서 인구수가 금방 찹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야 여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요. 그 분양받은 걸 학교용지로 쓰겠다. 또 공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너네들 그냥 이거 개발된 땅을 분양받으면 비싸가지고 벅찰 수가 있으니까 이 시행자가 이렇게 다 소유권 넘겨받았다.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그래서 소유권 넘겨받았지만 아직 개발하지 않고 노원밭으로 있다. 이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5월내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 그래요. 원형지요. 이 원형지를 공급할 테니까 너네들 공급받아가지고 직접 개발해라. 그러면 인구수가 빨리 차서 좋다. 그래서 등장시키게 되는 것이 원형지 공급개발입니다. 이 원형지 공급개발도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나오는 용어냐?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좀 가볍게 들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 이 수용상방식은 이렇게 도시개발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장 안에 편입된 땅을 시행자가 다 바로 협의 매수하든 안 되면 수용해서 돈 주고 소유권 다 넘겨받아서 바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 구획정리 사업이 다 끝났다. 끝나면 지정권자한테 중검사 받고 중검사 받고 나서 이 조성된 토지를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조성 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이 계획대로 공급해서 팔아먹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냐? 수용상방식이다. 수용상방식 가지고 이걸 분양할 때에는 바로 원칙은 경쟁입찰, 예주로 추천방법, 그리고 예주로 수익약방법으로 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구나. 샀던 자들이 거기다 법대로 바로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사하는 것이 수용상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뭐예요? 바꿔라 환이죠. 바꿔준다 환. 그래 여러분이 여기에 A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가 있다 쭉 돼 있다 합시다. 그때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행자가 일단 접수해요. 이때 소유권은 그대로 보장해 줍니다. 이 토지에 대한
주인이 A다, 이 땅 주인이 B다, 이 땅 주인이 C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의 그 소유권은 관할 등기세가 보면 토지 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죠. 거기에 보면 갑구란이 있고, 먼저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어요. 그때 표지부에는 그 토지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재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갑구란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군지 있다, 누가 소유권자다, 이 소유권자가 공시되어 있고요. 을구란에는 소유권의 권리가 공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토지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그대로 관할 등기소에서 살려놓고요. 그대로 놔놓고 바로 시행자가 이 사업장을 일단 접수해요. 소유권을 뺏어오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요. 소유권을 그대로 놔놓고 시행자가 이 사업장을 접수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자금 준비해서 이렇게 공사해서 다 밀어요. 밀어가지고 계획정지사업에서 다시 A한테 이 땅 주고 B한테 주고 이 땅은 바로 시행자가 채비로 쓰고 이 땅은 D한테 준다. 예컨대 C한테 준다. 이렇게 다시 원주인한테 바꿔주는 방식. 원주인한테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방식. 이 방식을 무슨 방식을 하냐? 환지 방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래,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이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자들은 이렇게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려면 도로도 반듯반듯하게 뚫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공원도 만들어야 되겠죠. 공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용지라는데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도 써야 되고 또 이 사업 시행자가 예쁘게 공사해가지고 원주인한테 A, B한테 다시 원주인한테 줬으니까 이 시행자한테 이 종전 토지 소자들은 바로 사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여해서 이 공사에서 우리한테 땅 줬으니까 그 사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땅 받아 쓰세요라고 일정한 비율로 땅을 바치게 됩니다. 시행자한테. 시행자한테. 그 땅 이름을 뭐라고냐? 바꿀채, 한자로. 바꿀채. 비용비. 땅지. 해서 사업병하고 바깥에서 받아가세요 해서 이 용어를 채비라 합니다. 채비지. 그리고 종전 토지소에게 이 A가 종전 토지를 1000종부터 가지고 있었다. B가 1500종부터 가지고 있었다. C가 700종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때 종전 토지 면적 그대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토지 부담을 시켜요. 보통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담시키는데 부담시켜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말이죠. 부담시킨 땅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로 부지로 쓰기도 하고 공업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들을 공공설 용지라 하래요. 그리고 이 시행자에게 바치는 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비라고 그랬죠. 채비로도 써야 되고요. 이런 용지로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땅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땅은 주지 않고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보류시킨다 해서 보류지라고 그래. 보류지 가지고 일단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채비로 쓸 것 빼고 나머지 다 공공설용으로 쓰죠. 그래 이때 보류지 채비는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나오는 용어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환지 방식. 그래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시행자는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토지구획정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원주인한테 이 땅을 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을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을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환지 계획을 작성해요. 그래 환지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확정하고 나서 이 계획대로 사업권 하면 환지 처분을 해서 주죠. 환지 처분해서 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요. 오늘 환지 처분 공고했다 그러면 공고일 다음 날에 분양 환지 받았던 사람들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A, B, C가 환지 받았다 그러면
환심 공고를 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해서 받아가요. 자기가 받았다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면 주택, 상가를 지을 수 있다면 상가를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면 돼요. 이게 환지 방식입니다. 이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환지 받았던 A가 됐다, B가 됐다, C가 됐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할 양이 200평이다 그러면 200평 다 받아갈 수도 있지만 적게 받아갈 수 있어요. 100평만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뭐 300평. 이렇게 시행자가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줄 만큼만 줘도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더 줘버렸다. 줘야 할 양이 바로 예컨대 200인데 300평을 줬다. 그래 줘야 할 양이 200평인데 100평만 줬다. 이럴 때는 그 차액을 계산해서 주고받습니다. 이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해요. 그래 이 청산금 산정은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나오는 용어냐? 환지 방식이다. 그래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시행자가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권 넘겨받는 게 아니다. 그냥 시행자가 사업 기간 이 안에 있는 땅들 바로 자기가 접수해서 관리하면서 공사해 가지고 싹 개발한 다음에 토지 구역증 사업 끝났다. 그러면 중검사 받고 원주인한테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서 준다. 그 차액이 있다면 청산금을 주고받고 끝낸다. 이게 환지 방식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일부는 수용생 방식, 일부는 환지 방식을 조여서 하게 될 때 혼용 방식이라 해요. 이런 내용을 구체로 그 절차를 담아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다음에 우리는 상세히 또 살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시 및 주관용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